안녕하세요. 스윙 라이크잭 프로골퍼 박시현입니다. 스윙 라이크잭, 전설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처럼 멋진 스윙을 만들어보자라는 테마로 레슨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벙커샷 잘하는 노하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벙커에 들어오면 겁을 많이 먹으시잖아요. 탑핑도 나고 뒷땅도 치고 거리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일단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웨지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바운스 각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지면에서 리딩 엣지가 바운스가 많이 뜨면 뜰수록 바운스 각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모래에서는 큰 바운스 각을 쓰게 되면은 모래에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바운스 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반대로 부드러운 모래에서는 바운스 각이 큰 거를 사용하셔야 모래에 튕기면서 잘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단한 모래에 있기 때문에 바운스 각이 좀 적은 클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58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은 바운스로 치셔야만 조금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윙할 때 오른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할 때 이렇게 오른팔이 약간 뻣뻣하게 가면서 오른팔이 펴져 있는 분들이 특히나 리딩 엣지가 먼저 바운싱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리딩 엣지가 모래에 닿게 되면은 모래향도 많아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짧게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빨리 접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른팔을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바운스 각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솔 부분과 바운스를 잘 사용해야만 모래를 쉽게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팔을 빨리 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팔을 잡고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오른팔이 잘 잡아질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모래에다 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바운스와 뒤에 솔 부분이 착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손등이 얼마나 오픈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바운스 각을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하면은 손등이 거의 정면을 가리키잖아요. 벙커샷 할 때에는 손등이 내 몸을 향할 수 있도록, 장갑에 있는 마크가 내 몸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약간의 커핑 동작을 해주세요. 그럼 확실히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되면서 모래에 닿았을 때 뒤에 바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탄도도 좋아지고 스피닝도 많아지고 벙커가 쉬워질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더 이상 벙커샷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